오늘은 세가 32X로 발매된 카우틱스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. 카우틱스는 소닉 시리즈의 스핀오프 작품으로 주인공이 소닉으로 등장하지 않는 소닉 게임입니다. 이전에 발매된 소닉 시리즈처럼 카우틱스도 디버그 모드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. 먼저 옵션으로 이동해서 컬러 테스트를 선택합니다. 첫 번째 칸을 060B 11로 바꾸고 두 번째 칸을 040004로 변경 후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. 디버그 모드가 활성화되면 메뉴에서 스테이지 셀렉트가 추가됩니다. 플레이스는 모든 스테이지와 보너스, 스페셜 스테이지, 엔딩 감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레벨은 해당 스테이지의 레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플레이어와 콤비는 게임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를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캐릭터 리스트를 보면 이름이 안 적힌 캐릭터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해당 캐릭터는 카우틱스 프로토타입의 테일즈 더미 데이터로 소닉 스핀오프 작품으로 개발되면서 캐릭터가 삭제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. 해당 캐릭터는 캐릭터 그래픽이 깨져 있지만 직접 조종을 해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. 다음은 카우틱스의 이스터에그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첫 번째는 게임 중에 1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메탈 소닉이 나타나 플레이어를 공격합니다. 두 번째는 귀여운 에이미 로즈를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. 먼저 옵션에 컬러 테스트로 들어갑니다. 이번에는 첫 번째 칸을 모두 00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칸은 060B 11로 바꿔줍니다. 세 번째 칸은 0008 17로 수정 후 사운드 테스트 메뉴로 가보면 춤추는 에이미 로즈를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파트너 없이 솔로로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. 카우틱스는 파트너끼리 링 파워에 연결되어 있어서 혼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데요. 물론 적에게 공격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파트너 없이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파트너가 다시 돌아옵니다. 파트너를 떼어놓으려면 머리너 매드니스 스테이지에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.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적에게 공격을 당해서 파트너를 없애버리고 장소가 이동되는 스위치를 찾아서 밟고 있으면 됩니다. 파트너 캐릭터가 돌아오면 스위치가 작동하게 되고 플레이어 캐릭터는 파트너와 별개로 혼자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앞으로도 게임 비기가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